안녕하세요. 신비아부님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날 특집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 만나는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 9일이고요.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아이는 흑사랑의 롱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 하나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치 아가씨의 부드러운 브러스에 그려진 그런 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아이는 딱 이렇게 한 종류가 있어서 두 아이를 세트로 준비를 합니다. 이 꽃은 9cm예요. 9cm, 키는 12cm. 이 아이는 살짝 작아서 11.8cm 되네요. 다리는 이렇게 뾰족한 그런 다리고요. 이렇게 원형의 롱분입니다. 요 흑사랑이 그 몸매 흑사랑 롱분의 몸매가 이뻐서 흑사랑 롱분의 몸매가 이뻐서 저요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조금 목대가 있는 아이들, 수연 같은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면 굉장히 이뻤어요. 26,000원짜리 두 개에서 52,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이번은 정수분입니다. 2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노란색 있고요. 주황색이 있습니다. 또 보라색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아주 가벼워서 거리대에 내놓을 수 있게 좋고 사이즈도 적당히 입구가 8cm, 키가 6.5cm 되는 아이죠. 미니 창이나 합식하기 좋아서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세 개, 2만 원짜리 세개 하니까 6만 원이에요. 6만 원인데 할인해서 5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은 꽃향기 분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꽃향기가 나는 요런 화분이에요. 몸매도 참 이뻐요. 이렇게 미니웨이 롱분임에도 불구하고 몸매가 이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분홍색의 요 아이도 함께 드릴게요. 요런 모습으로 세트를 구성했는데요. 꽃과 바탕 색깔, 이런 거, 키, 뭐, 이런 걸 맞춰봤어요. 물론 가격도 맞춰보고요. 어떻게 조합을 해야 여러분에게 제일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합니다. 이 꾼은 8.5cm, 키는 11cm. 몸매 이쁜 아이, 이렇게 노란 꽃 하나 있고요. 이 분홍색은 입구가 8.5cm, 키가 8.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해서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38,000원, 이 아이는 28,000원이에요. 두개 하면 66,000원인데 꼬리 자르고 6만 원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3번입니다. 꽃향기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붉은색 장미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역시 몸통이 이렇게 생겨서 아주 숙제했을 때 예쁜 그런 아이고요. 여기에 노란 바탕에 장미꽃 있는 아이. 5번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롱분 하나, 창분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구는 8cm, 키는 10.5cm. 이 아이는 입구가 9cm, 키는 8.5cm입니다. 이 아이는 28,000원 똑같은데 약간 그 0.5mm 입구가 더 넓게 나왔고요. 이 아이는 이런 몸매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28,000원이에요. 그래서 두개 하면은 56,000원인데요. 6,000원 할인해서 꼬리 잘라서 5만 원에 드립니다. 3번보다 이 롱분이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는 4번이고요. 5만 원입니다. 6번은 성형분 롱분입니다. 자, 분홍색과 보라색 이렇게 두 아이로 묶을게요. 이 아이들도 이제 그 세트 구성이 좀 어려울 정도로 다 빠져나가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드리는데요. 25,000원짜리여서 두개 세트 하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5만 원에 묶어 드리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거는 8cm, 키는 10cm. 이게 볼이 더 넓어요. 여기 1cm 정도 넘은 분이니까 이건 몸통은 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쁜 몸매를 가지고 있고 인기 많은 사이죠. 다리도 길고요. 여기 프릴이 있어서 아이들 심어놨을 때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줘요.
이번에는 5번이고요. 5만원입니다. 6번은 달팽이 분으로 준비할게요. 42,000원짜리 두 개를 준비하는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아지는 그림이 아니고 인형이에요. 인형이 이렇게 있고요. 꽃도 도드라지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아이 하나에다가 역시 여기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인형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이렇게 딱 한 세트 있는 마지막 아이예요. 키는 11cm, 키는 11cm입니다. 노란색과 붉은색. 이렇게 세트로. 노란색과 붉은색. 이런 세트로 되어 있고요. 84,000원인데 꼬리 자르고 8만원에 드립니다. 7번은 홍조분 준비해 드릴게요. 제 딸이 사무실에서 호야를 기르는 친구가 있대요. 호야를 오랫동안 길러서 많이 컸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화분을 좀 소개해 달라고 굉장히 여러 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갖다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막 엄마 너무 이쁘다고 너무 딱이라고 두 분 잘 소개해 주셨다고 뭐 막 이렇게 사랑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저 생각이 났어요. 저도 여기에 그 사랑초를 심어놨는데 너무 예뻤었어요. 지금 집에 있어서 방송에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아이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흘러나리는 아이들 심어주면 정말 좋습니다. 다리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다리 볼만 볼은 여기만 볼인데 볼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뒷구는 11cm고 키는 15cm. 키 크죠? 근데 다리가 8cm고 볼은 한 8cm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도 와하고 또 다리가 길기 때문에 물구멍도 많이 찡해 주셨어요. 홍조분은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시죠? 액세서리도 심플하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아이는 2만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4만원. 지금 색깔이 아이들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준비해 드리고요. 또 이 아이는 입구가 10cm, 키는 9cm 되는 요 풍경분 요 아이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번입니다. 4만원에 8,000원짜리 선물 하나 가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마리공방에 아이입니다. 제가 아리공방은 좀처럼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이 아이는 한쪽 구석에 그렇게 얌전히 있더라고요. 흑과 배, 그 검은 드레스에 레이스가 그 꽃으로 달려있는 듯한 이런 아이 하나, 그리고 하얀 드레스에 레이스가 꽃으로 달려있는 이런 원피스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다리도 튼실하고 이쁘죠? 그리고 입구는 8cm, 키는 12.5cm 됩니다. 이렇게 두 아이가 세트인데요. 19,000원짜리예요. 두 개 하면 38,000원인데 3만원에 드릴게요. 8번입니다. 9번은 뽀글이들이에요. 뽀글이 아가들입니다. 언니 아들은 단종돼서 안 나오고 뽀글이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사님이 이 아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너무 귀엽다고 많이 가져가셨는데 이 아이가 사이즈가 좋아요. 입구가 10.5cm, 키가 7cm인데 어버이날이라고 다 이게 한 판에 5만원 그래서 민정 많이 구매하신 분들은 이 아이에다가 심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파란색과 주황색과 또 붉은색 이렇게 세 아이가 세트예요. 15,000원짜리에서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여운 야옹이 하나 같이 드릴게요. 입구는 7cm, 키는 5cm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5만원이 안 되니까 택배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택배비 4,000원 내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요에 7,000원짜리니까 4,000원 내셔도 3,000원이 더 결부시는 거네요. 자, 9번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블루분인데요. 신상입니다. 저한테는 신상인데 기존에 나와서 인기가 많았나 봐요. 물건을 하러 가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서 제가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가져왔어요.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입구는 11.5cm, 키는 10.5cm예요. 입구가 11.5cm인데 외경, 내경 안 따지고 하는 이유는 나팔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외경 내경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애입니다. 조각이에요. 섬세한 조각. 다리도 다 조각을 했죠. 조각 솜씨가 아주 뛰어나요. 블루분 사장님이 그 조각을 전공하셨대요. 그래서 화분보다 그 도자기 조각을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화분 만드실 때 이렇게 정교한 조각을 할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다리도 그냥 다리가 아니죠? 조각이 많이 되어 있죠?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커서 35,000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70,000원입니다. 자, 11번은 25,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나보니까 차이 나죠? 이 아이가 35,000원, 25,000원. 25,000원은 보라색과 분홍색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요. 키가 작으니까 키가 다리가 약간 작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9cm. 키는 8.5cm입니다.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 이 아이는 11번이고 25,000원짜리 두 개니까 5만 원이에요. 어저께 떠리 한다고 요 아이 세트 구성을 했는데 너무 크게 묶었나봐요. 한 세트 나가고 한 세트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그 사이즈를 크게 묶었구나 하고 좀 부끄러웠지만, 그리고 안 나갔으니까 또 소개해드려야죠. 여전히 떠립니다. 안 나갔으니까. 제 꺼는 9.5cm, 키는 6.5cm인데요. 10cm 되는 아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분홍색과 보라색 이쁘죠? 장미입니다. 그리고 주황색과 보라색. 장미, 요 아이도 잘 어울려요. 그쵸? 요렇게도 잘 어울립니다. 무쪼 아무렇게나 놔도 잘 어울리는 그런 세트예요. 요 아이는 거북이 등짝 물마름이 좋고, 다리가 넓어서 거리대에 내놓기도 좋고, 베란다에서 기르기도 아주 좋다고 제가 그 많은 아이들을 판매하는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제 떨이 했는데 안 나갔으니까 요 아이 드릴게요. 5만 원에 맞춰 드리면 나갈려나요? 9.5cm, 키는 9cm. 저이 아이는 만두죠. 도형부 만두. 굉장히 인기 많은 아이인데, 요렇게 맨들레인가요? 이런 꽃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 하나 11,000원짜리예요. 이렇게 해서 59,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장미꽃은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요. 14번은 잔잔한 꽃이에요. 이 잔잔한 꽃은 이미 떠리가 됐는데 제가 장미가 좀더 남아서 장미를 엄청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장미가 좀 남아서 세트를 만들려고 잔잔한 꽃을 갖고 오자마자 떠리네요. 자, 이거는 여인 10cm 됩니다. 키는 6cm. 역시 색깔은 똑같아요. 꽃만 잔잔한 색이고 여기 보석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보석 색깔은 랜덤으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도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로 다 이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 16,000원짜리 세 개니까 16,000원짜리 세 개니까 48,000원에서 항상 그리고 요 아이들을 하나씩 더 넣어드렸는데 떨이라고 큼지막한 아이를 넣었어요. 11,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9.5cm, 키는 11cm. 저 여기 잔잔한 아이는 노란색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59,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14번은 설화분입니다. 연꽃으로만 준비를 할게요. 농분, 아주 잘 녹한 허리가 있는 농분입니다. 이거는 19.5cm, 키는 11cm. 붉은색과 보라색 이렇게 두 아이 세트 있고요. 요 잔잔한 그 작은 화분 만 원짜리에도 이거는 9cm, 키는 6.5cm. 여기에도 보라색과 주황색 이렇게 두개두 개입니다. 2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14번은 이런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번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농분, 요런 꽃나무 농분이죠. 이거는 9.5cm, 키는 11cm. 2만 원짜리 하나에다가 만 원짜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넣었어요. 이거는 9.5cm, 키는 7cm 되는 아이. 만 원짜리 3개, 2만 원짜리 하나에서 5만 원이죠.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요 아이는 홍조분이에요. 자, 이렇게 우아한 흰색과 이런 모습,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요 아이만 갖다 판매를 했었어요. 입구는 10cm, 키는 18.5cm인데, 이렇게 났을 때 여기 간격 때문에, 그 볼은 11cm 정도 되는 홍조 와이, 둥그란 아이 두 개 있고요. 자, 요 아이는 도인도분이죠. 자, 입구는 10.5cm, 11cm 되고요. 키는 13cm 됩니다. 제가 이 홍조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뭐 깔맞춤으로 흰색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다섯 아이가 모두 12,000원짜리예요. 5개 다 해서 6만원인데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기가 흰색으로 드립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cm 되는 이 아이 하나 선물로 해서 총 6개 6만원 되겠습니다. 자, 17번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비가 있는 엉덩이 빵빵한 아이가 있어요. 다리도 늘씬하고요. 아르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옷, 바지 같은 아이죠. 이거는 11cm, 키는 11cm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7,000원짜리예요. 7,000원짜리 두 개에서 14,000원. 그리고 도인도분 12,000원짜리 롱분이죠. 입구는 11.5cm, 키는 13cm. 지금 여기에는 노란색, 남색, 흰색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요 도인도분 여러 가지 색깔 아시죠?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골라가시면 되고요. 저 요 아이 앞에 아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 12,000원짜리 3개 36,000원, 요 아이는 7,000원짜리 2개 14,000원 해서 모두 5만원이고요. 여기 요 아이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반절이 이만큼이 다리예요. 입구가 9cm, 키가 12cm인데요. 자, 다리도 높고 볼도 깊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5만원에 8,000원짜리 선물 하나 가는 아이 17번인데요. 요런 세트를 몇 개 더 준비해 드릴게요. 18번도 똑같은 구성인데 색깔이 달라요. 녹색과 분홍색과 흰색인데 이것도 아시죠? 색깔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드릴게요. 자, 기준이 되는 7,000원짜리 요 아이는 장미가 되겠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이에요. 입구는 11.5cm, 키는 11cm. 자, 36,000원, 14,000원 해서 5만원이 되네요. 18번에는 요 아이 붉은색으로 냈는데요. 자, 요 아이도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하면 바꿔드릴게요. 입구는 9.5cm, 키는 12cm. 8,000원짜리 하나 더 해서 18번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분홍색, 파란색, 흰색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도인도분 12,000원짜리 색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조합으로 골라가시면 돼요. 19번은 이렇게 했지만 또 이 아이가 빨간색이었으면 좋겠다면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비가 기준입니다. 노란색과 연두색 나비예요. 이거는 11.5cm, 키는 10.5cm. 14,000원에 36,000원에서 5만원이고요. 여기에도 역시 와이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준비했습니다. 20번 마지막 아이도 준비해 드리는데요. 창분이 두 개예요. 그리고 롱분은 창분이 두 개고 롱분은 12,000원짜리와 9,000원짜리에서 51,000원으로 만들어 봤어요. 입구는 14cm, 키는 10.5cm. 창분도 롱분과 똑같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색깔은 선택하시면 돼요. 자, 롱분은 11cm, 13.5cm, 12,000원짜리죠. 15,000원짜리 창분 2개 3만원에 42,000원. 거기다가 9,000원짜리 농분입니다. 입구는 10cm, 키는 9.5cm. 요 9,000원짜리는 흰색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4개에 51,000원입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입구는 9cm, 키는 9cm. 라인은 선물해서 이렇게 51,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